제가 사실은 오늘 PPT 쓰려고 했는데 PPT 안 쓰고 그냥 화이트보드 써가지고 짧게 하고 궁금하시는 것도 많을 테니까 질문 받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행사 꽤 진행되는데 뭐 브레이크 타임 없어도 됩니까? 화장실도 안 가시고 뭐. 저는 사실 오늘 모를 뻔했어요. 그 기후가 갑자기 좀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좀 꼬여가지고 그 비행기가 1시간 10분 이상 늦게 출발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착해도 여기 행사 시간 맞춰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항공권은 한 좌석이 남아있다 그래서 간신히 타고 왔습니다. 올 때부터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오늘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이 오신다 그 연대에 도달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오셨고 제가 다른 지역 을지로위원회 출범식 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 출범식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좀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여러 차례 와서 강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내용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당에 만들어 놓고 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을지로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얘기나 좀 해보려고요. 우리 당 이름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사실 민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민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국민이 주인이. 아, 너무 훌륭하신데. 옷들이 좀 벗어도 되죠. 나중에 한준호 의원하고 같이 다니는 행사를 또 해요. 협력을 한다는 행사라고 둘이 같이 다니는데 봐봐요. 한준호 의원님 좋아하시잖아요. 한준호 의원님이 이제 강연하기 전에 덥다고 옷을 딱 벗으면 환호성이 왔다고요. 옷을 벗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 체제로서 최초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죠? 아테네. 아, 그렇죠.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여러 도시국가가 있기 때문에 왕정을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여럿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과두정인 나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네. 거기 보면 나라 주인 그 어떤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로마. 아니, 아, 300은 스파르타. 스파르타. 거기 왕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적이었지만 그 당시 스파르타는 왕정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아테네도 민주정만 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테네 자체에도 왕도 있었고 과두정도 있었어요. 하여튼 아테네가 최초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한 민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이미지가 아주 잘 그려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도 왕정도 있고 과두정, 그러니까 3개의 유력 가문이 협력해서 다스리는 체제도 있었고 민주정도 있었어요. 왕정을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정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영어 접두사 중에 하나를 뜻하는 영어 접두사가 뭐예요? 하나. 원? 원은 하나죠. 하나긴 하나인데 보통 쓰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중학생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들을 때 모노냐 스테레오냐 그러잖아요. 모노냐 스테레오냐. 요즘 분들은 모노라는 개념도 모르죠. 다 스테레오가 기본이니까. 모노가 뭐죠? 하나예요. 스테레오는 음향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뭐라고 그러죠? 모나폴리라고 불러요. 네, 모나폴리라고. 그래서 왕정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모나키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자가 모노, 하나인 아키, 구조, 아키텍처, 지배체제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하기 쉽죠? 지금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모나키야. 한 명이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쉽죠?
자, 그러면 과두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두정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삼사를 뜻하는 적두사는 또 뭐예요? 삼사를 뜻하는? 응? 우리가 설탕 몸에 해롭다고 뭐 먹여요, 아이들한테? 흑설탕. 예. 그럼 우리 삼사를 뜻하는 적두사는 흑일까요? 올리고당. 예, 그래서 올리고라는 말이 3이나 4를 뜻하는 적두사예요. 왜냐면 당 분자가 3개에서 4개가 붙은 걸 올리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올리가치라고 붙었어. 쉽죠? 너희 나라는 어떤 상태야? 올리가키야. 3명이나 4명이 얘기해서 결정해. 그런 시스템이야. 체계야. 올리가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올리아키? 데모크라시. 이건 과두정이고 올리가키. 민주주의는 뭐라고 해요? 민주주의 영어로 뭐죠? 데모크러시. 자, 데모크러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아까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했을까? 민주주의 데모크러시라는 영어의 말의 어원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게 고대 그리스 말이에요. 대부분 정치 용어는 정치학 용어는 로마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민주주의 관련된 정치학 용어는 거의 그리스에서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 체제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치학은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 시대의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정치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 관련된 건 그런데 로마에서 발달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 어원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모크라시가 영어인데 이 데모크라시의 그리스 어원은 뭘까요? 데모크라티아. 네, 데모크라티아. 자, 데모라는 게 뭐냐면 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데모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모. 집회, 집단, 단체.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인데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데모가 집단, 사람 집단이라는 뜻인데 퇴근할 무렵에 지하철역에 갔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보고 고대 그리스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왔으면 사람이 엄청 많은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촛불 들고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어요. 그걸 보고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광화문에 촛불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데모스라고 하고 지하철역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가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데모스라고 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데모스라고 상호 이해가 되고 있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합니다. 네, 데모스. 그러니까 그냥 퇴근할 무렵에 많은 사람이 그냥 군중인 거고, 그죠?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서로 의사 연락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뭘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데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모스의 크라티아인데 크라티아는 뭘까요? 네? 팀, 지배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만약에 민주주의가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지배자가 하나, 지배자가 셋, 넷, 그럼 지배자가 군집인 체제, 그래서 대막기라고 해야 되잖아. 대막기. 여러분들 횟집 가면 나오는 대막기. 대막기라고 해야 되는데 대막기라고 안 하고 데모스의 크라티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데모스의 지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 그러면 그 지배가 관철되는 거예요. 그 뜻이 관철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바꿔. 이건 엉망이야. 이거는 불공정해. 바꿔. 그러면 그 뜻이 관철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하나인 지배체제를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세, 네 명인 지배체제를 형상화한 거예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따위 세상은 바꿔버려 라고 하면
그 지배가 관철되는 그 상황을 형상화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가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어떤 지배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게 관철이 돼서 세상이 바뀐다. 그것의 끊임없는 연속된 과정.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으로, 정치 체제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 그냥 정적인 시스템으로. 그죠? 그래서 뭐 다수결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핵심은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호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모스가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라고요? 아니, 이미 각성되어 있고, 뭔가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데모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스가 없으면 크라티아가 있을 수 없고, 그럼 데모크라티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써먹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가 항상 관철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네. 이 데모크라티아가 그런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